자, 이제 오늘 우리 계속 나팔을 불어야 되겠습니다. 몇 번째 나팔이죠? 세 번째 나팔입니다. 우리 지난주 두 번째 나팔을 불 때 펼쳐졌던 광경은 이런 내용이었어요. 8절을 한번 보실까요?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이라고 그랬습니다. 불붙는 큰 산. 이것은 반드시 계시록의 모든 내용은 어디에 배경을 가지고 있다고요? 구약의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불붙는 큰 산은 구약 성경을 찾아보니까 누구를 지칭한 은유적 표현이었죠?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의 멸망을 예고한 내용입니다. 이것을 2000년 전 밤모섬 유배되었던 요한에게 보여준 이유가 뭐죠? 그것은 그 시대의 바벨론은 어느 나라입니까? 로마 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해서 절대 국가인 로마도 결국은 하나님의 간섭에 의해서 패망할 날이 올 것이고 멸절될 날이 올 것이다. 그러니까 영원한 제국은 이 지상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이 유아독전식으로 홀로 영원할 것 같았는데 이젠 누구 눈치를 보죠? 이제는 맨파워를 갖고 있는 중국의 눈치를 봅니다. 심지어는 달러의 파워도 중국이 쥐고 있다고 할 정도로 막강한 재정 능력을 중국이 갖고 있죠. 그러니까 이 땅에는 영원한 제국은 없는 것 같아요. 하물며 로마 제국이 있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지난주까지 두 번째 나팔 소리가 들리면서 펼쳐진 광경을 보았어요. 자, 오늘은 이제 세 번째 나팔입니다. 성경을 좀 보십시다. 10절.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샘, 물샘에 떨어졌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가 떨어졌다고 되어 있죠? 큰 별. 큰 별. 이 별에 관한 이야기는 참 많죠. 군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노래도 별에 관한 노래입니다.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나의 별. 장성들이, 군인들이 장성을 꿈꿀 때 그 노래를 그렇게 부른다 그래요. 여기 큰 별이 뭘까요? 역시 이것도 결국은 구약적 배경에서 이해를 가져야 정확한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좀 한 군데 보겠는데요. 이사야서 14장을 좀 열어주시겠습니까? 자, 자막을 좀 보십시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지친 아들 대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를 불렀던 자여, 어찌 그리 땅을 지켰는고. 네, 여기 보면 너 아침의 아들 뭐죠? 계명성. 또 다른 말로는 새벽별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별하면 보통 우리가 누구로 묘사된 이해를 갖고 있죠? 별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근데 성경의 모든 별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정황에 따라서 그것이 그리스도를 말할 수도 있고 또 반대의 세력의 그 유아독전 같은 절대 권력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별이 어떻게 되죠? 지금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요. 여러분, 그러면 이 당시에 이사야 시대에 열국을 뒤집어 엎은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바벨론입니다. 따라서 여기 하늘의 계명성은 새벽별이라고도 불리우는데 결국은 바벨론 제국을 얘기합니다. 우리 13절을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네. 이 당시 바벨론 제국은 이 정도 이상을 능가하는 개념의 나라였어요. 하늘 뭇별 위에,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이게 얼마나 교만한 표현입니까? 근데 당시 바벨론 제국은 그 정도 이상의 나라였습니다. 우리 다음 절을 한번 더 볼까요? 14절 다 같이 시작.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래서 바벨론의 왕은 인간이 아니고 신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 같은 존재였어요. 마지막 절 15절 시작. 그러나 이제 내가 서울 곧 우둔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그 바벨론 제국은 지도상에서 이미 사라졌죠. 그리고 계속해서 열국들이 바뀌고 일어납니다. 근데 그때마다 그 제국들은 영원할 것 같은 제국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밧모섬에서 유배된 요한이 하늘의 계시를 통해서 이 그림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이 바벨론과 버금가는 막강한 절대국가는 한 나라밖에 없습니다. 어느 나라죠? 로마입니다. 로마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이것은 곧 있게 될 로마 제국의 멸망, 다시 말해서 이 세상 권력과 세상의 힘의 몰락을 가장 무기력한 상황에 놓여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대표격인 사도 요한에게 이 그림을 보여주면서 용기를 갖도록 하는 겁니다. 낙심하지 마라.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장 무기력한 상황 같지만, 그래서 지난주에도 밧모섬에 유배된 요한이 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었어요? 기도밖에 없었어요. 그것을 어디서 단서를 찾았죠? 바벨론의 멸망을 누구나 압니다. 70년 만에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그들이 회복되고 고토로 돌아올 것을 압니다. 근데 예레미야의 글에 분명히 뭐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나 너희가 내게 구하여야 하리라. 그것은 무슨 행위를 얘기하죠? 기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백성들의 긴 기다림과 기도를 통해서 제국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이 되고 돌아옵니다. 그 조상들의 함께했던, 선조들의 함께했던 하나님의 역사의 그림을 요한이 보면서 지금 정확하게 일치한 느낌과 감각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렇지, 우리가 기도로 이 세상을 경영할 수밖에 없구나. 즉 같은 맥락에서 오늘 세 번째 나팔이 부러지는데 횃불이 타는 것처럼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겁니다. 이것은 곧 있게 될 로마 제국의 멸망, 세상 나라의 멸망을 여기에서 예고하는 거죠. 자, 성경을 조금만 더 보십시다.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이와 같은 용례가 어디 어디에 쓰여져 있는가를 좀 보도록 하십시다. 11절. 이 별의 이름은 쓴숙이라. 근데 이 별은 또 뭐가 별명이 있네요. 그 별명이 뭡니까? 쓴숙. 쓴숙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숙이 되매 그 물이 쓴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이것도 이제 자연계에 대한 재앙이지만 부분적인 재앙이면서 동시에 어떤 일말의 기회와 여지를 남겨놓고 있는데 여기에 등장하는 쓴숙이 갖는 의미가 뭘까? 쓴숙. 도대체 그 바벨론 제국에 비유되는 로마가 왜 하늘에서 횃불이 타면서 떨어지는 것처럼 큰 별이 되어 떨어졌을까? 영원할 것 같은 제국인데 정말 로마 제국은 영원한 줄 알았어요, 사람들이. 그 역사의 기록들을 보면. 그런데 그 로마 제국도 얼마 안 가서 해체가 되고 무너지지 않습니까? 근데 로마의 멸망의 원인을 보면 굉장히 절묘하고 재밌어요. 딱히 외부의 공격에서 무너진 원인이 없습니다. 전부 내부적으로 무너집니다. 로마 흥망사에 관한 다섯 가지 원인을 그 분석한 논문을 읽어보면 우리가 새겨들어야 될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걸 이제 어느 그룹에서 사원들 교육용으로 만든 책자입니다. 로마가 멸망한 다섯 가지 원인. 그래서 다섯 가지 원인을 논문식으로 이렇게 두꺼운 책을 만들어가지고 비매품으로 나눠주더라고요. 그걸 이제 한 권 구해서 읽어봤는데 거의 다섯 가지 원인이 있어요. 그 중에 기억나는 게 내부적인 부패입니다. 내부적인 부패. 자, 그런데 여기에서 과연 그 별에, 떨어진 별의 이름이 쓴숙이에요.
이건 뭘 가르칠까요? 결국 이 쓴쑥도 모두에서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구약적 배경을 갖고 있다는 것을 놓쳐서는 안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 성경 몇 구절을 우리가 자막을 통해서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찾을 본문이 많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자막을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우선 신명기 29장을 좀 띄워주세요. 신명기 29장 자 17절 너희가 또 그들 중에 있는 가증한 것과 자, 아, 이게 무슨 책이죠? 신명기 책이에요. 자, 그럼 잘 보세요. 신명기라는 책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받은 책입니까? 들어가기 전에 주신 책입니까? 그렇죠. 광야에서 받은 책이에요. 이 책을 왜 주셨나요? 이제 들어가서 그들이 맞이할 문화는 진공 상태 문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생활할 문화는 지독한 우상 문화예요. 그리고 혼합 종교입니다. 그들이 그 속으로 들어가서 그 문명과 문화와 역사와 종족과 맞닥뜨려야 돼요. 그게 철저한 내면의 영적인 준비가 없이는 들어갈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서에다가 그 예측을 담아서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모세에게 들려주는 겁니다. 자, 그 내용을 좀 마저 읽어보십시다. 너희가 또 그들 중에 있는 가증한 것과 가증한 것은 뭘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우상 숭배하는 내용들을 얘기합니다. 목석과 은금의 우상을 보았느니라. 자, 18절 다 같이 시작.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쓰고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예, 잠깐만 18절을 좀 설명하고 지나갑시다. 본문을 보시면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이건 뭘 얘기하는 거죠? 우상 숭배에 빠질 위험성을 경고하는데 그걸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뒤에 봤더니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자, 이 표현이 지금 어디에 등장하죠? 계시록에 등장하고 있어요. 그 떨어진 큰 별의 이름이 뭐라고요? 쓴쑥이에요. 쓴쑥. 그러니까 구약에서 히브리인들에게 하나님이 계명을 만들어 설명하고 가르칠 때 이 쓴 뿌리, 쓴 쑥, 쓰다, 이건 주로 어디에 연결된 영적인 상태에 대한 표현인가 하면 우상 숭배에 빠지는 대상을 향한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에 빠지는 걸 뭐라 그래요? 그 마음속에 뭐가 생겼다고 표현합니까? 쓴 쑥 뿌리가 생겼다, 그 말이에요. 안에 쓴 쑥의 뿌리가 생긴 걸 우상 숭배에 빠졌다라고도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자, 다음 절 19절을 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네, 그렇게 쓴 쑥의 뿌리가 생길 것을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말을 들었다 안 들었다? 안 들었다, 그 말이에요. 인간은 참 말을 안 듣는 존재입니다. 참 안 듣는 존재예요. 이게 애기들 얼굴을 봐도 굉장히 그 이쁘고 귀엽죠? 그런데 말들을 안 들어요, 애기들도 보면. 그래서 어떤 어른이 한 번은 멀쩡하게 가만히 있는 어린 애기한테 뭐라고 지나가냐면 이렇게 유심히 보더니 너 참 말 안 듣게 생겼다. 그건 뭐 재앙도 아니고 저주도 아니고 그 어른 심보가 참 못됐더라고요. 괜히 쳐다보다가 너 참 말 안 듣게 생겼다 그러고 지나가더라고요. 아마 자기가 그랬던 것 같아요. 인간은 정말 완악합니다. 인간만큼 질기고 악한 존재가 사실은 없어요. 자기가 한 짓에 또 넘어지잖아요. 안 들어요.
아니 어쩌면 안 들린다고 표현하는 것이 맞을지도 몰라요. 참 독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사슬에 매여서 그래요. 그 고라사 광인처럼 자기가 자기를 제어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걸 우린 묶였다 그러죠. 묶인 거예요 전부 다. 인간은. 그 묶인 것으로부터 자유하려면 다른 쪽으로 묶여야 돼요. 그리스도께로 온전히 묶일 때 이 모든 악한 것으로부터의 사슬의 유혹에 대해서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덜 어설프게 그리스도께 묶이니까 자유하지 못하는 거예요. 진짜 자유를 누리려면 그리스도께 제대로 묶이면 자유해집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가나안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음이 완고해져서 수많은 경고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아요. 오늘도 우리가 오전에 노아시대 사람들, 에녹시대의 사람들의 그 단적인 정의된 단어가 뭐예요? 경건치 않은 시대, 경건치 않은 사람들, 경건치 않은 행위. 그게 집중돼서 설명되고 있지 않습니까? 감옥에 들어간 배움이 적었던 청년에게 좋은 사람이 되라고 그를 가르쳐놨더니 그 다음에 또 들어왔어요. 문서 사기죄로. 인간이 그런 존재예요. 인간은. 그래서 인간은 교육으로 심리학으로 개선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한때 인간이 배우질 못해서 심리적인 문제가 있어서 망가지고 회복이 안 되는 줄 인류가 착각했던 적이 있죠. 아닙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영적인 문제예요. 자, 또 한 군데를 우리가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는데 아모스서 6장을 한번 띄워주세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서 밭 갈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정의를 쓸개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센 쑥으로 바꾸며. 네, 여기에서도 보니까 백성들의 완악함을 참 멋지게 묘사했는데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서 밭 갈겠느냐. 이 불가능한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너희는 정의를 쓸개로 바꾸며, 이 쓸개는 뭡니까? 쓴 거죠. 그 다음에 공의의 열매를 쓴 쑥으로 바꾸며. 이게 전부 우상 숭배와 완고함에 대한 고발이에요. 완고함. 그 다음 성경을 보십시다. 13절 다 같이 시작.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도다.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우상 숭배를 기뻐했다 그 말이죠.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도다. 여기 우리의 힘으로라는 말은 우상 숭배의 가장 중요한 신학적 근거는 뭔지 아십니까? 자기 열정이에요. 자기 치성이에요. 불교도 결국은 백일기도 같은 것도 전부 뭐예요? 자기 지성이 감천이 되면 신이 내게 복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절 한번 볼까요? 14절. 다 같이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그들이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하셨느니라. 네. 그렇게 완고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일으켜서 너희를 치겠다.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자, 오늘 이 아모스서가 선지자가 고발한 이스라엘의 완고함 속에서도 등장하는 게 뭐냐면 쓴 쑥인데 결국은 우상 숭배와 연결되어서 등장을 합니다. 또 한 군데만 마저 볼까요? 자, 몇 절을 보시냐면 예레미야서 9장을 띄워주세요. 시작. 지혜가 있어서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며 여호와의 입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할 자가 누구인고. 이 땅이 어찌하여 멸망하여 광야같이 불타서 지나가는 자가 없게 되었느냐. 13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의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14절 시작.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그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다 같이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곧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고. 여기서 또 뭐가 나오죠? 쑥. 자, 지금 한 세 군데 우리가 살피면 구약의 배경을 보면 쓴 쑥은 결국 두 가지를 암시하네요. 첫째는 우상 숭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우상 숭배의 결말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지자를 보내서 무수히 경고하고 반복해서 얘기했건만 그들의 마음 상태가 어떠했다는 얘기죠? 완고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두 가지 상태를 계시록에서는 뭐라고 표현을 했어요? 쓴 쑥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그럼 이제 이 말을 들으면서 여러분 가운데는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목사님, 그거야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이나 해당되는 얘기지, 저녁 예배 나오는 정도 우리면 이미 우리는 우상 숭배와는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다고 해도 맞는 말 아니에요? 자, 이 질문을 제가 가상해서 여러분들에게 되묻겠습니다. 정말 그러신가요? 오늘 우리 가운데에는 이 쓴 쑥과 같은 우상 숭배가 없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오히려 교묘한 양태로 더 무수히 박혀 있다고 봅니다. 예를 하나 들죠. 이거 직접 좀 찾을 필요가 있는데 우리 사도행전 8장을 좀 보십시다. 사도행전 8장. 사도행전 8장. 거기 보면 마술사 시몬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죠. 8장. 4절서부터 교독을 좀 합니다. 4절서부터 그 흩어진 사람들이, 이제 핍박이 나서 사람들이 다 흩어져요.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자, 잠깐 고개를 들고 저를 좀 볼까요? 흩어진 무리 가운데 사도들이 있지 않고, 그러니까 교회 지도급 중진들이 흩어진 것이 아니라 무명의 사람들이 이렇게 막 선택된 지 얼마 안 되는 빌립 같은 집사님들이 다 흩어져요. 성경 기자가 이런 패턴을 통해서 말하고 싶은 게 정말 뭘까요? 성경은 어느 한 군데에도 영을 요구하지 않아요. 항상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방식은 무명의 사람들, 소수의 사람들 또는 작은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내는 방식을 쓰십니다. 그래서 여기 빌립이가 아니라 빌립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빌립이 이런 위대한 일을 했다가 아니라 빌립도 이런 위대한 일을 했다 그 말이에요. 자, 빌립이 어디에 도착을 하는가 하면 사마리아 성에 도착을 합니다. 5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6절 다 같이 시작.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 못 걷는 사람이 나아가고 나으니. 8절 다 같이 시작.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네. 대사도들이, 유명한 이름난 사도들이 와서 이런 신유의 은사와 기적을 통해서 병자들을 고쳐내고 귀신들을 쫓아내는 게 아니라 무명의, 정말 이름도 이때는 변변히 알려지지 않았던 집사 한 분이, 그것도 도망가다가 몸은 어느 한 성에서 펼쳐낸 놀라운 복음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성에 큰 감격과 기쁨이 있었습니다. 대단하죠. 대단하죠. 그래서 목회를 하다 보면 목회자들이 목회가 힘들고 안 될 때 사실 이런 유혹에 빠져요.
나도 좀 이렇게 탁 째려만 봐도 찌릿한다든지 손만 스쳐도 막 아토피 피부병이 순식간에 어린아이 살처럼 휘어진다든지 그런 기적과 능력을 보유했다면 훨씬 사역하는데 설득력도 있고 스릴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능력을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유혹들이 누구나 다 있어요. 자, 그런데 성경을 또 볼까요? 이것을 보고 부러워했던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네요. 자, 구절을 볼까요?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언제부터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지역에 잘 알려진 유명한 사람이에요. 오래된 사람이에요. 전부터 있었던 사람이에요. 전부터 있어 마크하세요. 그 다음에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들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높은 사람,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11절 다 같이 시작.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네. 자, 지금 이제 살살 성경 기자가 누구와 누구를 대비시키냐 하면 이 성 안에 오래전부터 있었고 누구나 이 사람의 능력을 인정하는 큰 자인 시몬과 어디서 온지 알 수도 없는 정체불명의 한 사람의 놀라운 기적을 지금 성경 기자가 슬쩍 비교를 시켜놓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오늘 본문 계시록 8장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시몬의 의도가 살살 드러납니다. 몇 절을 보시냐면 12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13절 다 같이 시작.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 시몬이 보기에는 빌립의 나타났던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자기보다 한 급할 높게 봤어요. 그렇죠? 분명히 자기보다 한 수 위로 본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부러워했어요. 그리고 오늘 더 놀라운 것은 시몬도 믿고 모두 받았네요. 세례를 받은 후에 진심으로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랍니다. 그 다음 절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15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러라. 시작.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다 같이 시작.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21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가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여 주시리라. 23절 시작.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내가 보니 너는 뭐가 가득하며 악독이 가득하며 근데 악독이라는 말에 1이라고 숫자가 있죠. 좋은 성경은 있습니다. 숫자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뭐라고도 번역이 가능하죠? 쓴 담즙. 이게 쓴 숙입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시몬의 의도가 뭡니까? 돈 주고 성령을 살 줄로 알았어요. 골로새 3장 5절에 탐심은 곧 뭐라 그랬습니까? 우상 숭배라 그랬어요.
탐심이 왜 우상 숭배입니까? 그러면 우상 숭배의 정의는 뭡니까? 모든 탐심이 우상 숭배예요. 오늘 이 시몬은, 그래서 시몬이라는 말에서 어떤 단어가 유래되냐면 성직 매매라는 단어가 만들어지죠. 시몬이 하면 영어 단어를 찾아보면 성직 매매가 시몬이라는 단어입니다. 돈으로 성령을 살 줄 알았어요. 그럼 이 사람이 믿고 전심으로 따르고 세례를 받은 건 뭐예요? 그건 가짜입니다. 그 속에 동기는 불순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이런 관점이죠. 여러분, 무당들도요, 구슬 하러 가거나 점을 보러 가면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 이거는 어느 권사님이 한 얘기를 제가 들었기 때문에 여과 없이 그냥 전달하는 겁니다. 이 권사님이 기도도 응답이 안 되고 되는 일마다 어그러지고 하니까 오죽했으면 이제 무당을 정원을 보러 찾아간 거예요, 이분이. 그래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예, 정신 나갔죠. 그런데 이 무당이 점괘가 안 나오는 거예요. 점괘가 계속 이상하다, 이상하다. 점괘가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무당이 신분을 감추고 점을 치러 온 권사님을 째려보더니, 당신 교회 나가지? 오마나 깜짝이야. 들킨 거죠. 그리고는 큰 은혜를 받았어요. 참나. 이분이 은혜를 받았어요. 당신은 센 분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내가 점괘가 안 나와. 그분한테 가라고. 이게 이제 어떻게 알려졌는가 하면, 이분이 교회에 가가지고 여전도회끼리 있는 자리에서 간증을 한 거예요, 그거를. 또 모두가 은혜를 받아서. 웃기는 거죠. 뭐가 진짜인지 헷갈리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무당들은 하나님을 우리 같은 개념의 하나님으로 이해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모시는 귀신보다 한 단계 높은 레벨 정도로 이해를 하는 겁니다. 달라요. 이 최태민 이런 사람들의 아류들이 다 똑같은 짓들을 하는 겁니다. 영생교를 만든 조성인가 그 사람도 다 똑같은 개념에서 하나님을 이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세요. 이런 시몬 같은 사람도 왜 이런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는가 하면, 결국 이 사람이 성령을 받아서 정말 하고자 하는 목적이 뭐였습니까? 생명을 나누어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복음을 선포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고 자기에게 떨어지는 이익의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이익의. 그게 뭐죠? 탐심이에요. 우상숭배입니다. 자, 그러면 그런 각도에서 우상숭배를 이해한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산다는 고백과 삶 속에 우리 동기는 과연 순수한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동기는 정말 시몬의 시각이 아닌 하나님의 시각에서 정말 순수할 수 있는가? 탐심 없는 동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 얼마나 한국교회에 허공을 떠도는 이 기도가 얼마나 탐욕적입니까? 얼마나 탐욕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뭘 해달라는 기도가 잘 안 나와요. 왜냐하면 이건 제가 쇼를 하는 게 아니라 나 하나 버티기에도 근근한데 뭘 해달라는 기도가 잘 안 나와요. 그죠? 그냥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찬양 그 가사 여러분 쭉 보셨죠? 얼마나 참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나에게 차비를 거두지 말아주시옵소서. 이 기도밖에는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신앙의 내용을 보면 전반기하고 후반기가 어떻게 다른지 아시죠? 전반기는 베드로도 색칠하는 싸움이었어요. 나 이 정도다. 그런데 주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주님께 회복이 되고 나서는 깨어지고 부서지는 싸움에 들어갑니다. 아주 박살이 나요. 소리도 없이 무너지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잘 나갔어요? 적어도 사무엘하 11장까지는 얼마나 잘 나갔어요? 그런데 밧세바 사건을 정점으로 그는 드디어 자기가 누군지에 눈뜨게 되었고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없이는 분초도 침상길 틈도 존재할 수 없는 인간이라는 걸 뼛속 깊이 각인하게 됩니다. 오죽했으면 내가 모태에서부터 죄악 중에 출생했다고 고백합니다. 그게 시편 51편의 기록이고 고백 아니겠어요? 그런데 탐심은 뭐냐면 아직도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자기의 이익과 의도의 기초에 있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어쩌면 보이지 않는 무서운 우상 숭배 형태입니다. 그 한국교회에 저를 포함해서 드려지는 수많은 기도가 그런 탐심에 붙들린, 그걸 성경은 쓴수기라고 얘기합니다. 바벨론 제국이, 로마 제국이 얼마나 탐욕적이었어요. 얼마나 관능적이었습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세계 제1의 성형국가라고 이 오명이 붙은 대한민국의 가치관이 굉장히 저는 심상치 않다고 봅니다. 위험하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서슴없이 S라인이니 뭐 성형이니 이런 단어를 떠올리기조차 두려워요. 우리 기독교인들마저도 그런 패턴과 문화에 쓸려 내려간다면 한국교회는 어떻게 되겠는가? 그런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먼지처럼 자기를 작게 여기고, 믿습니까? 자기를 작게 여기고 낮추고 겸허해서 내 안에 허리라도 내 이기적인 관점에서 탐욕은 자리 잡고 있는 영역은 없는가? 이게 전부 우상 숭배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무섭게 경고하고 있습니까? 그게 소위 세계화라는 명목으로, 저는 이렇게 개발 정책을 보면요, 개발해야죠. 도시도 정비하고. 그런데 개발 정책의 그 이면을 보면 전부 힘 있는 자들의 논리라는 거죠. 힘 있는 자들의 논리예요. 씁쓸합니다. 그런 면에서. 정말 한 공간에서 가난한 사람도 또 돈 있는 사람도 어울려서 서로가 보듬고 살 수 있는 도시를 만들고 공간을 만드는 게 맞는 거 아니겠어요? 가끔 가다가 뭐 만나는 사람이래야 대부분 크리스찬들이고 목회자들이니까 쓸데없는 자랑에 빠질 때가 많아요. 아, 우리 교회는 뭐 이런 유명한 사람들이 몇 명 출석을 하고, 개뿔은 그게 왜 중요합니까? 응? 그게 왜 중요해요?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하지만 교회는 얼마나 그리스도의 보혈과 용서함을 입은 자들이 그거를 서로 흥건하게 공감할 수 있는 자리인가 하면 됩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그렇게 믿습니까? 아멘. 그게 좋은 교회입니다. 세상적으로 명성 있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교회가, 교회 와서는 자기 과거 자랑하지 마세요. 예? 왕년에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왕년에. 그런 거 자랑하지 마시고 내가 얼마나 그리스도께 은혜를 입었는가, 내가 얼마나 크게 용서함을 입은 존재인가, 그게 십자가를 자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십자가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 그런데 보니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준비하면서 이제 주일날 두 편의 설교를 준비해야 돼 보니까 어떤 데는 막 이렇게 섞여요, 머릿속에. 낮 설교가 막 밤에 게 나오고 저녁 설교가 막 아침에 튀어나오고 그래요. 쭉 묵상을 하면서 왜 사람은 탐심이 생길까? 그 문제를 계속 객관적으로 한번 물어봤어요. 왜 생길까? 왜 생기는 것 같습니까? 탐심이. 그것은 제 경험도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 경험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감사를 잃을 때 탐심이 생겨요. 이게 정확합니다. 내 안에 감사가 사라질 때 탐심이 생깁니다. 감사가 사라졌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탐심이 생기고 우상 숭배를 한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주님으로 만족하지 못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주님이 허락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주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 만족함이 없을 때 우상 숭배를 하게 됩니다. 그 도둑질도 우상 숭배예요. 왜 도둑질합니까? 도둑질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 충분치 못하다는 개념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뺏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 도둑질은 단순히 윤리적인 접근으로 해서는 안 돼요. 그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문제예요. 그래서 그거를 또 다른 영적인 표현으로는 간음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신랑이 주는 것으로 만족해야 정상적인 여자입니다. 그렇죠? 예, 신랑이 주는 것으로 만족해야 정상적인 가정이고 정상적인 여자예요. 아, 이 사람 버는 것 가지고는 안 되는데. 그래서 자꾸 옆집 아저씨한테 가서 꾸고 말 걸고 그러면 수상해지는 거죠. 이제 이해가 좀 이래서 죄송한데 영적인 의미에서 그렇다 그 말이에요. 영적인 의미.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항상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하라. 이 감사가 식어지고 메말라질 때 탐심이 들어앉게 됩니다. 그걸 쓴쑥이라고 말하고 그 쓴쑥의 뿌리는 우상숭배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이 또 한 주간 여러분들이 생을 경영해 가는데 중요한 질서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